대한민국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골프레슨 Q입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바로 팔자 스윙입니다. 자, 이 팔자 스윙 제대로만 고치면 여러분들의 팔자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몸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팔자가 아니라 너무 백스윙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팔자 스윙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연습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혼자만의 고민은 이제 그만. 최고의 해결사 이동희, 윤수원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친구 같은 레슨, 골프 레슨 Q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골프 레슨 Q.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팔자 스윙입니다. 오늘의 고민, 팔자 스윙. 나는 어퍼 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오른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해서 아예 힘을 빼고도 쳐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나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팔자 스윙은요, 미국의 그 유명한 PGA 투어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네. 진 퓨릭 선수도 팔자 스윙을 이렇게 하고 내려오잖아요. 팔자 스윙을 이렇게 하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리트로비노라는 멕시칸 네. 선수도 있어요. 그 선수도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팔자 스윙을 해서 뭐 메이저도 우승한 그런 선수인데, 고민을 의뢰하신 분은 그 팔자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팔자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쪽으로 보통 가는 보통 안에서 바깥쪽을 팔자라고 그쵸. 하고 바깥쪽에서 안을 역팔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표현하는데 아마 그런 질문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인 팔자 스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슨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고민은 바로 팔자 스윙이었죠? 네, 팔자 네. 스윙. 말대로 이 스윙을 잘 고치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팔자 스윙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오늘의 고민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팔자가 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려지는 팔자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유명 선수들처럼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네.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네. 들어오는.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해요. 필드에 나가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목표보다 굉장히 오른쪽으로 에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에임의 오류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오른쪽을 겨냥을 했기 때문에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엎어치는 형식의 스윙을 있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큰 뭐 스윙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방향 설정에 네. 대한 오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팔자 스윙,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백스윙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네.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퍼터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퍼터를 갖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퍼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을 똑바로 굴릴 때 퍼팅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퍼터 페이스를 타겟 방향으로 그대로 일직선으로 뺐다가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작은 직선 운동을 보통 하죠. 그러면 우리가 큰 스윙의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퍼팅은 작은 파이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퍼팅은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통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클럽 헤드를 처음에 퍼팅하듯이 그대로 빼면 그 동작은 쉽게 교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퍼터를 잡고 이런 식으로 퍼팅하는 자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윙하는 것처럼 백스윙을 안으로 들어갔다가 안으로 한다 그러면 이 공이 과연 똑바로 갈까요? 절대로 똑바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퍼팅의 작은 미니 스윙의 이 부분의 동작이 7번을 잡든 드라이버를 잡든 같은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간다고 해서 너무 이걸 바깥쪽으로 가는 그런 과장된 동작을 하기보다는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는 그 지점까지만 바로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서 백스윙을 하고 스윙을 한다 그러면 많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은 쉽게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한번 어드레스를 하고요.
어드레스 자세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지는 이 작은 웨글 동작,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퍼터 헤드를 그대로 빼는 느낌처럼 백스윙을 하고 샷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그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팔자 스윙이 고민이라면 테이크어웨이는 퍼팅 스트로크를 하듯이 일직선으로 진행하세요. 저는 연습 방법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대가 돼요. 네. 이런 팔자 스윙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자, 공을 앞에 놓고 그 어드레스 간격을 맞춰서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꼬아서 넘기는 거예요. 오. 자, 이렇게 넘긴 상황에서 공에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팔자 스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오는 그런 스윙 궤도를 형성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다리를 이렇게 왼 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만약에 백스윙이 안쪽으로 심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는 궤도를 교정을 하면서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깥쪽으로 와서는 공을 제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풀스윙은 아니더라도 하프스윙에서 한 4분의 3 스윙 전까지의 스윙 크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궤도 자체를 교정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상적으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공을 가운데 놓고 오른발 위로 해서 왼발을 넘겨주세요. 넘긴 상태에서 클럽은 약간 짧게 내려잡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보고 하프스윙만 들었다가 탁. 그래서 피니쉬를 똑바로 잡고 있을 수도 있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팔자 스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스윙을 많이 고쳤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발이 네. 오른발로 넘어가는 네, 거죠? 네, 넘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제가 또 재현 또 전문 아닙니까? 이렇게 오른발을 왼발로 넘어가서 만약 급격하게 인사이드 스윙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몸이 넘어가네요. 네. 또는 올바른 동작을 했는데 엎어치면 네. 마찬가지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팔자 스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한번 연습장에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스윙에 대한 뭐 인사이드로 가고 백스윙을 하고 그 동작에서 마찬가지로 손목의 카킹이에요. 그러니까 손목 동작을 제가 약간 옆으로 서서 말씀을 드리면요. 손목에 카킹 없이 그대로 헤드를 뒤로 이렇게 뺏어가면 헤드가 안으로 보통 많이 가죠. 그런데 그대로 뺀 상태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손목에 카킹을 통해서 헤드를 들어주면 여기서는 더 이상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혹시 스윙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면 손목이 굉장히 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 손목이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카킹 동작이 된다고 하면 이 헤드는 절대로 뒤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 궤적을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목의 카킹의 시점이 너무 늦게 되는 건 아닌지 조금 빨리 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도 백스윙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쉽게 교정하실 수가 있어요. 골프레슨 큐 연습 방법. 왼발을 오른발 위로 꼬아서 연습한다. 손목 코킹은 조금 일찍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한다. 자, 이런 연습들 저희가 네 가지를 네. 소개시켜드렸어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연습장에서 윤서원 프로가 말한 이렇게 다리를 크로스를 하는 거 굉장히 뭐 적나라하게 밸런스가 깨지는 걸 느꼈는데 한번 해보면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모두 이용을 한번 해보셔서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방법으로 스윙을 교정을 하시면 더 큰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골프레슨 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